오늘도 어디론가 향하는 피나이 가족. 사실 정확히 어딜 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차를 타고 나왔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차가 안 막히는 일요일날 집에 있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뻥 뚫린 세부의 길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필리핀 일요일. 일단 세부 북쪽 방향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다.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뒤에서 깔깔대는 딸들의 목소리. 앞으로는 탁 트여있는 세부의 도로. 바다를 끼고 달린다. 필리핀 세부의 릴로안. 역시 주말이라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현재 띠따이스 베이크샵 가보자. 띠따이스 베이크샵. Near here, 띠따이스 베이크샵. Oldest bakery in Cebu. 여기 있다. 아이, 저 아줌마 또 뭐야? 아이씨. 잠들어버린 둘째. 띠따이스 빵집. 1907년부터 시작된 현존하는 세부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다. 이 내부는 작아도 저 안에는 거대한 공장이 있다. 세부뿐만 아니라 마닐라까지 여기서 만들어진 빵들이 수출된다. 아들 지차롱 looks very black.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다. 빠나. 야, 한국어도 있네, 한국어. 띠따이스 릴로안 베니또. 세부 북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려서 기념품을 사가는 곳이다. 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 보통 치차롱이라고 해서 이 돼지 껍데기 튀김 엄청 까맣다. 기름을 몇 번 돌려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꺼먼데 여기 건 그래도 뽀얀 색깔. 이 색깔에 반했는지 연지가 두 봉지나 집어들었다. 오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엄마손 파이처럼 생각하면 된다. 한 상자에 54페소, 1200원. 여기 나온 할머니가 띠따이 할머니. 1907년 마가리타 띠따이 프라스코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 이게 바로 이 가게의 시초인 로스길로스. 와, 완전 큰 비스켓이다. 와, 여기 보세요. 얼마예요? 연지의 최애 과자 돼지 껍데기 튀김. 저번에 저 돼지 껍데기 튀김 큰 거 한 봉지 혼자 다 먹고 혈압 때문에 알아 누운 적이 있다. 어때요? 원래 식초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Better with 숟가디바. 맛있어?
순수 지방 덩어리.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아무튼 어딘지 모를 다음 장소를 향해서 출발. 릴로안의 상징은 등대. 한번 진짜 등대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와우. 코알라예요? 내가요. 코알라예요. 나와요. 코알라예요. 와, 집 좋다. 현자, there is a village inside. Big house. Many big house inside. 저기 있다, 등대. I practice driving here, man. 아, are you already been here냐? 응. 와, 여기 진짜 좋은 동네 있다. They're very nice, their place. Land. 동네 입구 봐, 개 커. 오. And practice driving here. 릴로안 등대. 알았어, 빨리. 배 아파. 다음에. 그래요. 캔나꼽. 아, 공주님 집이에요? 라푼젤. 못 올라가나 봐. 자, 여기 같이 서봐. 앉아. 여기 서봐. 뭐냐? 너 혼자 사진만 찍냐? 아, 진짜. 아빠. 개비싸 보이는 백마. 야, 진짜 크다. 근처 동네 부자가 키우는 듯한 번쩍이는 백마. 필리핀에서 저렇게 털 색깔이 반짝거리는 백마는 처음 봤다. 어, 저기 다리 다쳤어. 아픈가 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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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멋있죠? 와, 여기 봐봐. 와, 와. 나 헝그리가 봐. 헝그리인가 봐요, 진짜. 저거 고추예요, 고추. 고추 야야요. 와, 깃털 봐. 완전 장난 아니다. 빨, 저만. 응. 저만. 저 마미. 응, 마미.
아니야, 아빠예요. 고추 있잖아, 아빠야. 그거 말소리예요? 등대 구경을 마치고 이제 또 집으로 간다. 연지야, 재밌었나요? 표정이 안 그런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